전 남친이라는 게 진짜 전 남친인데 어제도 전 남친이고 6개월 전도 전 남친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전 남친인지 나는 진짜 현 남친이 맞는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도 약간 모호한 것 같습니다. 잘못됐네. 아, 항상 폴더를 암호화 해놓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. 그게 더 이상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보통 저장을 많이 안 하는데 되게 저장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본인 추억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슬프다 슬퍼. 네네. 1월 1일부터 참 잘못됐네요 진짜. 네. 딱 떨어진다. 자 아무튼 근데 전남친 네. 한 명과 찍은 사진이겠죠? 전남친들과 찍은 건 아니고 아 폴더를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아니면 그 전 노트북 모으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이거 하나를 생각해서 뒤까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 것 같고 네. 아 이거는 이제 계속 만나야 되냐 안 만나냐에 대해서는 별로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여기까지지 뭐 그냥. 네. 자 아무튼 잘못됐네요. 새해부터 잘못된 건 확실한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환승이 자유로운 여친이다. 네. 신도림역이다. 교대역입니다. 네. 폴더명이 전전남친도 있나 찾아봐라라고. 누가 폴더명을 전남친, 전전남친이라고 해뒀나요? 그렇죠. 이분도 연애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고. 일단 이름이 없다든가 하트가 있다든가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. 누가 전전남친, 전남친이라고 폴더명을 해놔요? 진짜 너무 집에만 계셔서 네. 사회생활 좀 하세요. 예. 네. 클라우드도 열어봐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. 아 클라우드, 클라우드는 솔직히 약간 더 의심이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열다 보면. 진짜 그날 한 소주 3병 마셔야 돼. 근데 클라우드를 누가 그걸 열어보나요? 그건 거의 해킹에 가깝고 그렇죠. 클라우드는 진짜 비번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. 네. 네. 그렇죠. 근데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있을 것 같아요. 앞에 이 정도면 숨겨놓을 네. 정도면 개인 소장용은 좀 커요. 용량도 크고 잘못됩니다.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.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. 오늘은 좀 맞는 말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별을 생각하는 이유는 아, 이 만남을 이어갈 이유보다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. 오~ 네. 노트북에 샀어요 이제 보니까 그지처럼 이거 얻어가지고 네. 네.